말씀은 사무엘상 1장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돼서 하나님이 그 권위, 그 영광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권위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맞습니까? 좀 목소리가 작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맞습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무엘상 보기 전에 사무엘살 배경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 s a m 사람은 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 a 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 장한다니까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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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이 한나나 사무엘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약속한 그 여인의 후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그를 불러내서 따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제차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의 자녀인 이삭,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비전,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또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결국은 약 43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면서 인구가 거의 300만 가까이 불게 됩니다. 몽골 인부하고 맞먹죠. <laughs>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불신이나 불순종 관계 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이 아브라함의 우손들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를 이집트와 동일한 이집트 사람들하고 동일한 신앙, 우상성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악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면 그모아로 광야로 삥삥 돌려서 돌아올 수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예? 열 하루 길다리서 성경에 보면 열 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준비까지 다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이 시내 산으로 돌려서 모압 광야로 해서 그게 렇뺑 도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쉽게 명을 주시고 성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 가지 재앙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심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하기를 매기시면서, 물이 없을 땐 반석을 쳐서 물 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먼 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치 않고 결국 불신하는 그들은 40년 동안 다 죽어 버렸죠. <laughs>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 참, 이 다음 세대, 그들 진짜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진짜 맛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들려주시고. 결국 그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7년 동안 아주 그냥 그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고 그 일곱 족 속을 다 멸하라 하니 말씀하셨는데, 집 멸하셨는데 집 멸했나요? 물론 대부분의 땅은 차지했어요. 그죠. 대부분의 땅은 차지했는데, 이 적들이 아주 깊숙하게 골절에 숨고, 아니면 막 철통 같은 방비라는 그런 족속들을 다 물리치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 7년이나 싸웠는데,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거 끝까지 해야 되냐? 네, 이사악은 지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지파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 분배한 땅에 가서 남아 있는 대적들을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그 뒤의 세대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걸 뭐라고 해요? 사사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나 여수와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흩어져 사는 이제 각자 그 자기 땅을 분배받아 사는 그들에게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이 제사장들이, 레위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임금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의 목적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나 장들이 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안 주셨어요. 그죠? 잘 아시죠? 분깃을 안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너희들은 그냥 어,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분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분깃을 주신 거예요. 여가 분깃이에요. 레이지파 사람들, 왜요? 이 그들은 제사장 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땅이나 가축이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결국 그 살아있는 신앙,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을 공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면서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기신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 람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 총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결국 레위 지파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 의 타락을 불붙이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레위지파의 타락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어떤 그 제사장, 그리고 첩을 뒀던 그 어떤 레위지파 사람, 이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죄들을 짓죠. 그죠.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라뇨?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첩을 둔 레위지파 사람이라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어두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 사람의 그 첩을, 그죠? 첩이 아니라 사실 그 레위지파 사람과 동성연애하려고 사람들이, 그불량배들이온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끔찍하죠?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에 약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이 사사 시대를 총칭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악행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대적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막 그냥 대적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걸 약탈을 당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태평이 돼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악행,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었던 그 악한 족속들의 문화와 행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타락된 것을 여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람쥐 채팟기 돌듯이 계속 도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 끝에, 원래 이 새벽이 동이 튀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를 보내시기 원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볼 때에 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사무엘상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1장,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함 산지.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장을 제살 드렸는데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laughs>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길이 잔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 분인나, 또 홈리 와, 하스뭐 엘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1장 1절의 엘가나라는 사람을 좀 볼까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의 그 출신 성분이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역대상 6장 34에서 38절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를 제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의 19대 손이구나. 그러면 사무엘이 20대 손이 되겠죠. 그죠.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슬쩍 읽어봐도, 아, 이 엘간다라는 사람은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물론 제사를 드리도 올라가는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뭘또 알게 되죠? 아, 아내가 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시작하면 성경의 순서를 보면 딱 정확히 나오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한나. 성경에 먼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한나가 먼저 결혼한 예, 조강지처.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 조강지처. 브린나는 뭐죠? 첩이죠. 레이 지파 사람인데 처벌뒀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 그래서 나는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기 위해서 분인 나랑 결혼했어. 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제사장이며 레이 지파 사람이었다면, 성택에 성태하게, 성태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하시고, 성태를 막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세속적인 방법을 쓴 거죠. 쉽게 "아, 새로 처벌 하나 얻어서 애를 낳으면 되지, 하나가 못 낳으면" 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첩을 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시대에는 그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문화라는 거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치관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갖고 통일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땅 살아가면 세상 가치관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아,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결국은 두 아내 때문에 이 엘가나는 아주 피곤합니다. 그죠? 예. 네. 왜요? 뭐, 이거는 안 봐도 알수 있잖아요. 뭐,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 사이에 얼마나 전쟁이 벌어졌겠어요. 그죠? 물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갑절을 더 줬다. 그 분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깃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이 되십니까? 자매님들, 두 배의 분기쯤은 만족이 돼요? 되시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돼요. 네? 자식도 없고. 당시 이 이스라엘은 참담한 영적 타락과 부패가 있었어요. 참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뭐가, 있, 뭐,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을 홈리와 비누하스가 했어요. 왜요? 혈통이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율법이잖아요. 엘리가 대제사장이니 그 아들은 당연히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제사장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둘은 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과 동침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영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 이 한나라는 사람은 그런 이스라엘의... 정말 타락한 그 배경에서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또 첩을 두고 그런데 자기는 자식도 없어요. 이렇게 쳐다봐도 별로 소망이 없고 저렇게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인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촉 네? 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분인 나가? 분인 나도 뭔가 알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뺏기고 있잖아, 한나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 질투, 예? 시기 질투, 무서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이거 가지고 생생 내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죠? 정말 꼴사납게 그냥 첩의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니 이 한나의 속이, 속이 없겠습니까? 참 뒤집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5절 6절 번갈아 가며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요왜 하나님께서 한 날가 임신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막 그냥 진짜 시기질투를 똘똘 뭉친 이 못된 이런 첩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괴롭게 살수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코너로 모셨을까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울고 먹지 않았다랬어요. 그죠? 울고 먹지 않는. 거죠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아,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아주 속뒤집어지는 소리를 하죠. 더. 참 이럴 때제 마음 속에,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정확하다. 완전하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그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모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 목적에 맞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엘가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엘가나는 그렇지 못했고, 엘리 역시 못뭐 그랬고,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요. 한나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그 울지 않고 울고 밥도 안 먹고 막 진짜 그 괴로운 하루 이틀이 안 했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도 자식 주세요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안 주셨어.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울고. 부고그 속에 육신은 얼마나 게막 그냥 격동되니 속이 타고 화두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일장. <laughs> 야고보서 일장. 이 절로 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거든 온전히 희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나왔어요. 믿음의 시련. 하나님 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그 인내가 또 인내를 만들어내서 인내가 온전하게 되면 그 뒤에 열매가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이 성도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이스라엘의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 에 인내라는 말은 아, 헬라어 히포모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예요. 어느 단어는. 근데 이게 무슨 단어의 뜻이냐? 이 다섯 이 단어의 히포모네라는 뜻은 압력에 견디는 능력. 더욱 강하게 하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압력을 견디는 능력.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 이교도들이 정말 놀랐던 것이 있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건 뭐냐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욕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아니 그 당시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나를 침상필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이 모든 만난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압력, 핍박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 이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그 고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는 거. 언제까지 통과할 때까지. 이런 놀라운 이런 것이 이런 온전케됨이 뭘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그 통과만 해야 되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껴가고 좋은 길로만 탄탄한 길로만 가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프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엔. 왜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시련을 당할 때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하나님 동일하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허락하시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고난이나 시련을 도망가고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인도관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어떤 청년이 그래요. 형제님, 이 상사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정말 이 회사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범피할라다 욕만 난다. 네. 네. 다른 직장 가면 그 상사보다 더 못된 상사가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지 않아요?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좀 견디라 그러면요, 아, 진짜 진짜 콧방귀도 안 끼죠. 몰라서 네? 그래죠, 도 저도 직장 생활 해봤어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힘든 상사 1 0년 동안 모셔봤습니다. 12년 정도 인격적인 대접, 정말 받아야 될 어떤 당연한 권리 이런 거못 받아보고 견뎠어요.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전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를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똑같아요. 직장 상사와 문제가 있는 사람 꼭 교회 오면 장로더라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엄미하신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실제적으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작년에 저 예배당 헌당식 할때아 무지 바빴어요. 그 헌당식 주변으로 앞뒤로 뭐 손님들이 제 밀려올 것이고 막 예배당 공사는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막 끝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고 또 마음도 힘든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안팎으로 힘들었을 때였는데 어제 아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밤에 며칠 후면은 이제 형님들 손님들 다 오신다는데. 얘가 전화를 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질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한 50분을 한 시간 가야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걸고 막 처음에 시작해서는 말도 못 해요. 계속 울,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만 질르고 아빠한테 아파 아파 그러고 이유가 뭐니? 대답을 못 해요. 어전막 가슴이 떨려 가지고 한 나중에 10분 정도 지났는데 왜 그러는데 했더니. 아빠 피 그러는데 막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어디 납치당하는 줄 알았어요, 얘가. 그래서 피가 번복이 됐다고 러고막 아빠 나 완전히 얼굴이 다 망가졌어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제가 막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심장이 떨려서 나중에는 제가 통화를 못하고 아내한테 넘기고 나중에 이제 그 병원으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가 막 아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몽골에서 자기 너무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빨리 오래는 거야. 제가 갈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지역에 사역하는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 앞니 몇 개가 부러졌고 또 얼굴에 좀 상처가 있고 손과 무릎이 이렇게 다쳐서 꾸며야 될것 같다고. 근데 사실 제가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근데 아이가 진정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를 이제 그 형님 때문에 전화를 이제 끊을 수 있었고 그걸 끊자마자 제가 정말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신명기 말씀을 생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 가끔 감사도 하고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오, 그렇대요. 주님 반석이시고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 신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 떠오르게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동의했어요. 아예 뭐한 달씩 때문에 못 가고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걸 그냥 인정하고 아이가 왜또 다쳤는지 그냥 인정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모든 상황,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그냥 인정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당한 거 별거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한 환경 보면 더 황당하고 기막힌 거 당하셨죠? 안 그래요? 아니면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아이 옆에 있어주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뭐가 됩니까? 어 얼마나 힘들게어막 위로해 주고 제가 가서 막 안아 주고 이래야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한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막 트라우마 생기고 막 진짜, 야, 이거 자식 때문에 막 걱정돼갖고 몽골에 못 있을 고막 이런, 이런 일입니까, 이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나 아프간 가서 막총 싸고 그러면 막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뭐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게바르시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나가 당했던 그 고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시련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예,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멘이잖아요. 자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엘가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제가 수요일 날 가니까 형님들이 막 말씀 강해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형님이 제가 구원받지꽤 오래됐는데, 형님들이 막 강해설교하는 거 처음 들은 형들 꽤 많아요. 제가 어우 놀랍더라고요. 형님들이 진작 좀 하시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갖추고 계시고, 그죠. 주일날 이게 만찬사회 보면요 제가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딱 알아야 되는데 인도원에 떠난 지 오래돼 갖고 잘 몰라요 감사만 들으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진짜 처음 듣는 목소리로 막 형제가 뜨겁게 감사는데 보니까 만찬사회야 뭡니까? 예? 자매한테 물어볼게요 형제들이 만찬사회 받으면 그날 말씀 전하는 날이면. 그 전으로 앞뒤로 집에서 끙끙거리지 않나요? 예? 사회를 보면 뭔가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펴서 보고 낑낑 대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예? 형제님들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 맞고 수요일 날 말씀, 말씀 맡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수요일 날딱 나타나서 책딱 피면은 말씀 가르칠 수 있어요? 아마 못 그러실 거예요. 아, 며칠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한달 전부터 낑낑대면서 말씀 기도하면서. 이 만찬사회 하나 보면 그게 뭐라고, 예,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말씀 읽으면서 준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네? 왜 그러죠? 우리 모임은 모두가 형제들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거 아니까, 만찬 예배 드릴 때 누군가 한명 나와가지고 인도하지 않잖아요. 다뭐 뭐 찬양, 뭐 부르고, 뭐 부르고, 말씀하고, 그거 아니라 전부 다다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씩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를 올려드리고, 어, 노래하고, 우리가 그거 믿잖아요. 그죠? 엘가나가 예배 드리러안간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거 했어요. 형제님들도 주일날 나오시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주일이면 더 일찍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왜 예배를 참석하려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묵상하면서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제사장이란 역할이 주일 하루만 하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직장인입니까, 우리가? 제가 구원받고 나자마자 처음부터 들었던 생각은, 아, 나는 제사장이구나. 그말딱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매일같이 매일이 전임사역자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솔직하게. 제가 전심사역자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저만.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저만. 주님하고 저하고만. 그 멍에를 하나님 메우셨다. 그 말씀 딱 읽을 때, "오,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다들 잘 아시죠? 뭐 해야 됩니까? 뭐 되게 많은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언제요? 주일날, 주일날, 매일같이,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수정될 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 봉사를 행해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가르치고 재판도 해주고 중보역자 역할도 하며.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님들? 맞죠 말씀 맡은 수요일만이 아니라 만찬사에 맡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심사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틈에인가 그 말씀 맡은 사람 몇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는 교회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제들이 성경 피면 그냥 구도자 앉혀 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말씀을 쭉쭉쭉쭉 펴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오래된 신형제님 다 알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신학생들 만나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어디 전도사님이세요? 그 신학생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었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1장 9절에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우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대제사상 엘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의자가 필요할까요? 다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전에 의자가 필요합니까? 김영한에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는 것 중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서서 수종 들어야 돼요 앉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에? 엘리가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건 쉬고 있는 거겠죠 그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질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설주에 앉었더라 그러면요. 제가 문설주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니까 잠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잠언 8장인가요? 8장 34, 3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여호와의 전문 곁에서 기다리고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야 될까요? 왜요? 왜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표현된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얻어먹으려고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려고 저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복을 얻는 거예요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걸 했어야 됐어요 엘리는 정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왜요? 가족의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으로서 수신 책무가 있으니까 무의도식하는 자는 악한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돼요. 이게 본업이냐 부업이냐의 문제죠. 우리의 본업은 제사장이에요. 부업이 각자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형제님들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잖아요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아이고 그래 너 혼자 잘난 척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이걸 뭐 아, 율법적이다 아니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렇게 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주님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찢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매 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책임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들, 형제님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디모드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드 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사도 뭐 얘기합니까? 각 처에서 형제들이. 그죠? 정확하게 남성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형제들이, 남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분노와 다툼 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 어떤 손이요? 거룩한 손. 범죄하는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 감옥에 가면 대부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주로 범죄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형제들이 주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 거룩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해주길 기다리는 사람 뭐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왜요?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할수 있다. 그러나 내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 아, 뭐못 해요가 아니라 할수 없는 거. 육신이 약, 약하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우리는 육신 우리 힘으로는 못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게 하시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왔던 형제님 감사했는데 전 아멘입니다. 100% 혼자 있을 때 힘든 그 상황 예, 육신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일을 하겠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울란바트르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수요 모임, 청년들은 청년부 모임, 무조건,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율법적입니까? 율법적이에요? 11조? 물러내야 돼요. 거듭나자마자. 율법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린 육신이 약해요. 물론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려면 막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모이라기 힘쓰라.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가 기도하라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수요일 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시나요? 거, 손을 들어서? 그래서 모여서 형제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짓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형제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우리 할수 없습니다. 주님 하십시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요 모임, 자매 모임도 나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과 관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 믿음 의심해봐야 나도 안 믿어요. 합당한 믿음이냐 이게? 아 저를 욕해도 좋아요. 하 아, 박수영 지금 굉장히 율법적이야. 네 예, 그런 비난 다 받겠습니다. 근 네,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날마다 죽노라. 매일 같이 영적 전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해야 돼요. 어느 날은 힘들고 지쳐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고 가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격려를 받고 이 형제들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형제들이야 마땅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봐야 됩니까? 물론 직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밤 10시까지 직장을 붙들어 놓으면 못을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교회에 와 있으면 내가 지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그 환경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 형제들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성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다 할지도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리더가 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교회에서도 리더가 되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어야 돼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세상은 평등을 주장하고 세상은 균형을 얘기하고 세상은 여자들이 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드세 져서 그러나요. 자매들이 변질된 건가요? 믿음이 말씀이 문화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형제들이 직무유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저도 동일해요. 저도 지치고, 저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문설주 옆에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하나만, 두 가지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한나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편의... 저 세상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아내는 뭘까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특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혼자 독취하는 걸 보기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여자들은 도와야 돼요. 뭘 도와야 돼요? 뭘 도와야 돼요?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고 키우는 게 돕는 거예요. 뭘 돕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돕는 거예요. 형제 혼자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경건한 아내가 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했어요. 엘가나는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했는데, 한나는 깨어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운 거예요. 한나가. 그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구했단 말이에요. 남편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특권과 책임 아닙니까? 아내들이 해야 될 일. 여자들은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대한 영향력.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뭐 영웅이 남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영웅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자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죠? 육신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진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건 육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되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꾸로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조종하고 싶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되 도구라는 거예요. 조종하는 것과 돕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닙니까? 그죠?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조종하는 것과 복종하면서 돕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들이 일을 못할 때 한나는 깨어 있었어요. 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놀랍죠. 그가 기도할 때 엘리는 술취했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아마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술 취한 여자 하나로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한나는 엘리가 자기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도 화안 내요 아, 전 주님께 제십정을 토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한나가 어, 평안이가 하나님 내게 기도하고 구원하는 걸 허락하시기 나하라 했더니 당신의 여정이 이렇게 권위가 없고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말하는 건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에 어떻게 해요? 가서 그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놓고 먹고 얼굴 다시 근심이 없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나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비만하고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제사장이 한 말을 믿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고 다시는 근심 빚이 없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형제들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이거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에요. 그 상황 안 변해도,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고 믿었기 때문에 한다는 분연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고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식이 태어났어요. 물론 화장실 가기 전에는 어때요? 주시기만 하면 평생을 삭도를 안 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갔다 왔어요. 화장실을. 그리고 이 사랑하는 기도에서 나온 아들 사무엘이 자기 품 안에 있어요. 그걸 지키기가 쉬울까요? 네? 어떨까요,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한테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그거 해요. 그때부터 어. 고민도 하죠. 어,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laughs> 왜 어떻게 할까요? 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한나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아이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2 3 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뭐야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엘가나 그에게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어유, 어유. 엘가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어, 한나가요. 그 남편을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뭐 합니까? 그 아들을 양육했어요. 양육하는 게 저주고 하는 게 양육이에요? 기적이 갈아주는 게 양육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를 많이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뭘로 키울 거예요? 이 아이를 뭘로 키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들. 결정해야 돼요. 사사 시대처럼 아주 악한 시대 우리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시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인나도 애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분인나 애들 뭐됐는지 절대로 안 나와요.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드려야죠. 그죠? 그 뒤에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날. <laughs> 조금 감질맛이 있어야 금요일날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그 동안 쭉 금요일날 참석 안 하신 자매님들도 격려를 드립니다. 자매님들이 아, 이분 잘안 나오신 분인데 나, 나타나시도, 어머, 자매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오세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사사시대부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자녀를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자매들의 특권 책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매님들이 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매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셨어요. 아우 저희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꼭온 사람들을 혼내세요." 뭐 이렇게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제가 무슨 책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남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지고한 특권,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사 시대의 그 악한 타락한 세대 가운데 그 민족을 구원한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가 또 바뀌어져야 될지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시고 크신 완전하신 뜻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환경과 시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도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소망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약한 세대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분연하게 설수 있게 해주시고, 형제들 을 일으켜주셔서, 제사상 합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이 자매들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자매들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는 이 귀한 특권과 책임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